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기본과정 확인 문제 제5회차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자, 전 시간까지 중개사법이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흔히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한다죠. 그럼 먼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주 중요하죠. 뭘 신고할까 대상을 알아야겠죠. 이것은 먼저 부동산 등입니다. 이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다음 계약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고 이거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임대차 X, 전세권 X, 저당권 X, 지상권 X, 오직 매매 계약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권리의 다음 계약입니다. 이것도 다 매매 계약을 말하죠. 밑에 박스가 있는데 이 8개 법을 외워보겠습니다. 자, 공주가 있는데 공주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돈을 아주 많이 줬어요. 그럼 예쁜 공주가 부동산을 뭐 살까요? 뭐 좋은 카페, 뭐 스타벅스 또는 좋은 상가 건물, 뭐 좋은 아파트, 뭐 분양권 이런 게 사겠죠. 이 공주가 약간 골이비어서 세상의 여자가 태권도 도장을 샙니다. 태권도 도장을 사요. 그럼 자, 1번부터 파란색 글씨. 공주가 골비였어요.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입니다. 다시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입니다. 1번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2번이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청지법. 다음 6번은 건축법은 여기 없습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다음 도시개발법, 다음 도시 및 주거안매정비법인데 이 8개의 공급계약입니다. 즉 분양계약. 분양이 뭐죠? 나눌 뿐 양도.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101동 다삽니까? 그중에 한칸 나눠 사죠. 이게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매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계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취득하거든요. 그 분양권을 다시 매매할 때또 신고합니다. 그 다음,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8번이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여긴 다 입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1번과 8번에 입주자 선정된 지위, 그 입주권 매매계약도 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8개 공통사항은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 근데 1번과 8번만 재건축이 나오니까 입주권 매매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계약은 다 매매 계약입니다. 자, 문제 1번 풀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고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거네요. 그럼 2번은 얼른 임대차가 보이네요.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1번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 매매 계약. 2번 임대차 틀렸어요.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분양 계약. 다음 4번은 아까 본 법이 아닌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이죠. 앞에 다 필요 없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은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죠. 또 5번 도시 및 주거안매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죠.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그랬네요. 이제 기억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맞았고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맞았습니다. 니은 도시개발법 맞았고 부동산 공급계약 맞았어요. 그리고 주택법 맞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분양권 매매계약 맞았고 을이을 도시 및 주거안매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죠. 입주권 매매 다 맞았네요. 다 매매계약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일 뭘 신고하는가?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죠. 자, 그럼 이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2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의 매수인 제가 하겠죠. 1번, 2번에
파란색 글씨가 지게인, 지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지게에 대한 것 살잖아요. 그 지게인. 3번. 거래상 부동산의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인데, 여러분, 영화 배우, 아, 모델이죠? 소지섭 알죠? 소지섭 동생이 있어요. 그 이름이 3번에 있는 것처럼 소지목, 소지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지목이 강원도에서 혼자 지게이고 사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사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못 먹겠죠? 그래서 면적이 면이고, 4번이 종류, 종류, 면 종류만 먹어요. 다시 4번까지, 4번까지. 이제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있는데, 걔가 강원도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지게인, 지게이고 살아요.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만 먹어요. 다음 5번, 6번, 7번, 파란색 글씨가 이제 영양 실조증, 실조증에 걸려요.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실거래가. 6번은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계약입니다. 7번이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7번은 당사자가 직거래했다면 7번은 나올 수 없죠. 7번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다음 사항입니다. 그럼 중개사는 자, 기역 니은에 파란색 글씨 보여요? 이게 중개사 인상 줬어요. 오, 인상이 좋아요. 인상 줬어. 조서가 전소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중개사 인상 줬어요. 그럼 다시 1번, 2번이 지게인, 3번, 4번이 소지목이 면 종류만 먹어요. 5번, 6번, 7번이 그래서 영양 실조증이 걸려요. 근데 아, 그 중개사 인상 줬어요. 입니다.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영양 실조증이 걸려서요. 중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인상 줬소, 인상 전소, 전화번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이제 종합 문제죠.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이는 국가 등이죠. 이제 개업공인사 중개 없이 직거래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누가 단독이죠?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하는 거죠.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맞았습니다. 서명 날인에서 신고한 책에 추천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사가 공동신고 맞았어요.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계약, 분양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은, 이건 아까 신고 대상에 해당했었죠? 개정답이 4번. 5번.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기한도 신고하라 그랬죠? 아까 영양 실조증 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다음 조가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30일,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번은 중개보조는 거래 신고할 수 없죠? 소공만 대행할 수 있죠. 3번.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금액이가 국가 등, 국가 등과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공동이 아니라 국가 일방이 신고하는 거죠. 4번. 거래상 부동산에, 그 다음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신고사항에 뭐 공법 이런 거 없었죠. 이 공법상 거래 규제와 이행 제한은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건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고,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 아닙니다. 아까 신고 사항을 외우셨잖아요.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럼 그 사항, 그 조건이죠? 그 조건은 신고 사항이죠? 아까 영양 실조증. 그러니까 5번을 읽다가 갑자기 무슨 말인가 멍 때려요. 네, 둘째 줄에 조건. 조건을 당사자가 결정하면
그쪽 건 신고사항이죠. 영양실조 중.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앞에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조건이 있으면 신고해야겠죠. 5번. 이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 국적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 맞았어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렇게 맞았는데 제출을 공동으로 합니까? 뭐가 친하다고 공동을 해요? 제출은 일방이 하는 거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물건별 거래 가격 란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뭐 각각 적용하겠죠. 4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당연히 부의 표시해야겠죠? 표시해 줍니다. 5번 더심이 아주 잘 나와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는 적대, 건축 면적은 다음 집합이 첫 글자가 지읒, 집합 건축물 경우 또 전용의 지읒 맞았어요. 지읒, 집합의 지읒, 전용의 지읒 맞았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읒지읒 기억하세요. 6번. 이것도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포상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약간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에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뺐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아까 인상조서 외웠죠? 인상, 상호, 전,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죠? 4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즉 분양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 포함하셨죠? 부가세 포함하면 나중에 경비처리를 해주는 거죠? 맞았습니다. 5번 또 나왔어요. 계약 대상 면적에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지읒, 집합 건축물의 경우 지읒, 전용 면적 맞았고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 맞았습니다. 7번 개업공인사 갑이 A도 BC 소재의 X주택에 관한 을과편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한 내용 일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가로는 뭐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박스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의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에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됩니다. 뭐 개공이 신고하는 거 아니죠?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 이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 신고입니다. 먼저 계약이 있는데, 자, 외국인도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계약 중에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만 이 특례 신고를 따로 합니다. 이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계약 외에 뭐 경매 상속 합병, 이건 토지를, 아니 부동산을 취득한 날,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계속 보유는 이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정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한다고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금 벌금이 없죠? 외국인은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법을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형벌, 벌금이 아니라 약하게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 토지는 외국인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할 토지가 있어요. 허가받을 토지가 있는데,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지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조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토지들입니다. 여기 허가, 사전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고 매매하거나 허위로 허가받으면 여기 형벌이 형벌.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인도 깜방 갑니다. 깜방 가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겠는데, 자, 처음에 계약부터 잘 보세요.
계약 체결일 60일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체육공, 축구공 던져주고 자기들끼리 놀으라 그러죠. 학생들끼리 놀라고 축구공 던져주죠. 그러게 학생들을 방치하고 자기는 뭐 교무실에 혼자 놀잖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럼 자, 체육 시간에 자, 체육공이 3만원, 3만원이에요. 다음, 운동장에 벤치 있죠. 잘 보세요. 벤치가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6도 까고 100만원. 다시 벤치 6, 100만원. 똑같죠? 벤치 6, 100만원. 다시 처음부터 체육공이 3만원. 운동장 벤치 6, 100만원. 다음, 사전 허가 받을 거예요. 잘 보세요. 군문자야, 군문자. 군문자야, 허가죠, 허가. 허가받자 2, 2요. 허가받자 2, 2. 다시, 군문자 허가받자 2. 사투리 같이, 군문자 허가받자 2. 여기 2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군문자 허가받자 2.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신고를 위반해도 과태료 받지만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허가를 위반하면 형벌을 받고 그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체육공이 3만 원, 운동장에 벤치 600만 원, 군문자 허가받자 2 하세요. 8번.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인이 2세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죠. 2분의 1 이렇게 가세요. 외국인 등이 건축물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건축물 개축은 계약이 아니죠. 그럼 신고해야 되죠?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외요. 예. 토지 취득, 아니,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디귿 군문자야 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는 있죠? 단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 했죠? 리을 외국인의 허가 없이 자, 군문자야.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지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받았죠? 그럼 그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맞았습니다. 디귿만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에 이어서 이 뒷표현을 열심히 하셔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